지금부터 jQuery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jQuery 모바일을 이야기에 앞서서 웹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앱은 app라는 단어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앞쪽에 있는 이 app가 앱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상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습적으로 모바일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게 됐죠. 물론 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모바일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특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앱 하면 떠오르는 것은 모바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웹 앱이라는 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기술이면서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하는 이 웹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웹 앱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보 구조와 디자인을 설계한 이런 서비스들을 웹 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웹 앱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운영체제 종속적인 앱들과는 다르게 어떤 운영체제에서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jQuery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웹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jQuery 모바일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HTML에 대한 선행 기술만 가지고도 훌륭한 이 웹앱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웹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폰갭이나 타이타늄과 같은 기술들을 응용하면 웹앱을 앱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앱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이 카메라나 GPS와 같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나 또는 접근할 수 없는 기능에 접근해서 이 웹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운영체제들은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통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술들입니다. 어쨌든 이 jQuery 모바일이 앱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이 앱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jQuery 모바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jQuery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jQuery 홈페이지에서 jQuery 모바일이 무엇인가 보고 싶으시면 여기 docs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jQuery 모바일에 대한 매뉴얼이 이 docs에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이 jQuery 모바일을 이용해서 만든 페이지이기 때문에 jQuery 모바일이 어떤 UI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용성을 제공하고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jQuery 모바일의 그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반응형,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반응형 웹이라는 그 트렌드를 반영한 페이지입니다. 반응형 웹이라는 것은 그 디바이스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 이 보여지는 모양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셨나요?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바일의 UI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늘리면 뭐 아이패드나 데스크탑에서도 뭐 충분히 유려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클릭해보면 자, 여기 다양한 이 jQuery 모바일이 제공하는 UI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뭐 jQuery 모바일에서는 이런 버튼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제공하는 버튼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뭐 그룹 버튼을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 버튼들끼리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준다든지 이 버튼에 테마를 부여해서 디자인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 모바일이 어떠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제가 이 문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jQuery 모바일의 아주 중요한 장점인데요. 단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유려한 디자인까지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니거나 아니면 모바일과 관련된 코딩을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웹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볼까요? 자, HTML 태그에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UI를 생성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제가 그 jQuery 모바일 이용해서 이 모바일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화면이 넓어서 좀 얼빵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모바일 환경에서 열어보면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페이지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페이지 푸터가 있습니다. 뭐 보통 모바일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를 위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BMW 하면 BMW만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HTML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라고 제가 간주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jQuery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jQuery 모바일에 CSS를 로드하고요. 그리고 jQuery를 로드하고 또 jQuery 모바일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웹페이지로 로드를 하면은 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HTML부터 이 바디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이 너무 한 화면에 다 나오게 제가 내용을 조금 지울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디와 바디 사이에 어떠한 자바스크립트도 사용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 롤이라고 하는 것을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엘리먼트가 그 데이터 롤에 해당되는 이 구성요소, 컴포넌트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디자인이 바뀐다거나 기능성이 부과된다거나.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예제에서 이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가 나오고 그 위에서 그 리스트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항목을 찾는 이 기능성은 여러분이 특별히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UL 엘리먼트로 그 리스트를 li에다가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UL 엘리먼트의 속성으로 데이터 롤 리스트 뷰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이 jQuery 모바일이 자동으로 이 리스트를 이렇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UI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다시 필터라는 속성에다 true를 주니까 jQuery 모바일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다가 검색창을 만들어서 밑에 있는 항목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부과해서 UI로 구성을 해준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코드, 또 HTML만으로도 이런 모바일 UI를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jQuery 모바일은 HTML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HTML에다가 단지 속성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UI를 구성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 같은 데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Query 모바일을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선행 지식이 있겠죠. 이 선행 지식은 딱 하나입니다. HTML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jQuery 모바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딱 HTML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jQuery 모바일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HTML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생활 코딩의 이 HTML 수업으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jQuery 모바일을 이용해서 훌륭한 웹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챙기시고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jQuery 모바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jQuery 모바일을 웹페이지 안으로 로드해서 어떻게 컴포넌트를 갖다 붙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법은 기본 사용법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이 제공하는 기능의 핵심은 컴포넌트입니다. 즉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UI를 제공한다는 것이 jQuery 모바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컴포넌트들의 사용법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UI의 사용법들이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은 대부분의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 설정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설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의 아주 중요한 장점, 바로 디자인을 여러분이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할 수 있는가를 이 테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 코딩 플랫폼에서는 이 공동 공부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공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그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참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 참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각각의 수업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각각의 수업들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들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주고요. 완주를 하게 되면 여기서 명예 전당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명예 전당을 생활 코딩 안에서 많이 보시는 것이 자신의 어떤 학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보게 되면 각각의 수업 밑에 보시면 봤어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버튼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니까요. 내가 어떤 수업을 받고 어떤 수업을 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공동 공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